안녕하세요. 니트TV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보시면 티코스터 그리고 이코스터로 꽃송이, 꽃포장까지 하는 걸 찍어 볼 건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티코스터지만 꽃차스에다가만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포장해 주시면 한 송이 카네이션 꽃이 됩니다. 예쁘죠? 자, 이렇게 꺾어서 보여드려요. 예쁘죠? 이렇게 봤을 때는 절대 티코스터 같지 않지만 펴서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신 티코스터가 되니까 여러분들 함께 예쁜뜨게 해봐요. 준비물 소개입니다. 자, 린넨 카네이션 티코스터 준비물로는 바탕은 저희 아이보리 5번 칼라 요거 한벌 하고요. 그리고 잎사귀. 잎사귀는 저는 오늘 13번으로 뜰 거예요. 13번. 그리고 꽃 색깔은 레드 칼라. 18번 칼라 준비했고요. 저희 허니 소프트 린넨 실은, 여름 가방, 여름 소품 뜨기에 아주 적합한데, 굵기도, 바늘 5호나 6호 쓰시면 되시거든요. 모사용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간지하고 여기 테두리 부분하고 이렇게 깊이를 보시면 양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양이 많으니까 이 티코스터 뜨실 때몇장 나올 건지 나중에 보시면 안 돼. 린넨이 70g이면 되게 많이 감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권장 바늘은 4, 5호 있지만 오늘은 5호, 6호 권장 바늘 권하니까 요거 이렇게 각 색깔별로 하나씩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색깔이 다른 표시핀, 돗바늘 기본으로, 그리고 가위. 오늘 권장 바늘은 5호예요. 5호 바늘로, 3mm 5호 바늘로 뜰 거니까 요거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얘는 티코스터지만 꽃으로도, 꽃송이로도 포장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꽃철사 하나 준비해 봤는데, 이따가 포장하는 것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응용하셔서 꽃다발, 꽃송이까지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아이보리 칼라로 일단 가운데 바닥을 먼저 뜨셔야 해요. 이렇게 해서 번호 소프트 린넨, 허니 소프트 린넨실 305번 칼라. 제가 왜 이러냐면요, 이 번호로만 놔두면 이 번호가 색깔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실은 항상 조금씩 남잖아요. 남는 거는 그냥 버리시지만 이렇게 띠지에다 한번 감아서 이 띠지를 보관하시면 나중에 실 구입하실 때 요거 보고 번호 보고 번호가 이 색이라는 것만 딱 기억하셔서 보시면 구입하시기 좋으니까 요 작업이, 저는 이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하시면, 이건 팁이니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05번 칼라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조명이. 자, 준비되셨으면 이렇게 매직링 만들어서 바늘은 뒤에서 앞으로 찔러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끌고 와서 준비코 매직링 놓으시면 안 되세요. 여기에서 저희가 첫 단은, 1번 단은 한길긴뜨기를 뜰 거예요. 그래서 한길긴뜨기는 기둥코 3코, 하나, 둘, 3코를 올려주시고,
바늘 끝 잡고요. 얘는 1번 거니까 오른쪽 가닥에 표시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시되셨으면 얘는 사슬 세 코지만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아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하나 뜬 거라고 생각하시고 첫 코 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뜰 건데 몇 코를 뜰 거냐면 15코. 15코를 뜨시면 얘까지 16코가 됩니다. 바늘에 감아서 매직링에 찔러서 실 가져오시고 감아두기.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15코를 떠주세요. 기둥코까지 16코입니다. 찔러서 가지고 오고 감아두기. 바늘에 감아서 찔러서 실 가지고 오시고 감아두기. 자, 이제 몇 코를 뜬 다음에는 이 매직링을 놓으셔도 풀리지 않으니까 그냥 뜨시면 되시고요. 자, 어느 정도 됐으면 여기 끝실을 살짝 당기시면 이 매직링이 좀 작아져요. 자, 원으로 다 메꾼다고 생각하시고 뜨신 다음에 코스 세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둥코까지 코를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5코인데 되게 많이 떴네요. 둘레, 여섯, 여덟,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기둥코까지 16코입니다. 자, 16코가 됐으면 매직링에 이 실끝을 끝까지 당기시고 마지막 코 표시합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파란색으로요. 자, 마지막 코 16번째 코 표시하신 다음에 1번 코 코머리에 빼뜨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단이 되었고 두 번째 단도 한길긴뜨기를 뜰 건데 한길긴뜨기니까 사슬 3코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첫 코 표시를 합니다. 첫 코 표시를 하시고 얘는 지금 밑에 16코였잖아요. 기둥코까지. 그런데 한 코에 하나씩 코늘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코늘림. 한 코에 두 코씩 뜨시면 됩니다. 자, 1번 코 여기 표시한데 자, 이렇게 해서 한 코에 두 코가 떠졌고요. 코늘림을 해줬고 그 다음 코도 코늘림 해줍니다. 그래서 코늘림을 16번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둥코 3코 올리고 한길긴뜨기 한 코잖아요. 그래서 기둥코까지 두 코가 되었고 그 다음 코부터는 계속 코늘림. 그래서 두 번째 단은 한 코에 하나씩 코늘림을 해서 총 코수는 32코입니다. 뜨고 또 떠주고 뜨고 또 뜨고.
뜨고 마지막 코에 또 떠주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은 32코입니다. 32코인지 한번 확인할게요. 들레였어 여덟 열, 들레였어 여덟 스물, 들레였어 여덟 32코. 자, 32코 되었고 마지막 코 표시하세요. 표시, 마지막 코에 표시. 그리고 1번 코에 빼뜨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 됐고, 세 번째 단은 좀 이제 한길긴뜨기와 사슬뜨기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뜰 건데, 일단 여기서 기둥코 세 코를 올리시고요. 자, 세 번째 단은 기둥코 세코 올리시고, 마찬가지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슬 한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바로 옆 코에 한길긴뜨기를 뜹니다. 바로 옆 코에요. 자, 사슬 세코 표시하시고,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그리고 바로 옆 코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옆 코에 한길긴뜨기. 자, 요렇게가 한 세트인데, 얘랑 얘 사이에는 사슬이 없고요. 얘랑 얘 사이에는 사슬이 있어요. 요거를 16세트. 요거까지, 지금 요거는 첫 코, 기둥코 올라간 요거 한 세트, 두 번째 세트. 그래서 16세트입니다. 바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다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자, 반복해서 16세트입니다.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그리고 사슬 없이 바로 빼뜨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기 사슬 한코뜬게 16코야 맞아요. 하나, 16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16개 딱 맞았어요, 여러분. 아이고, 빼뜨기 풀렸다. 자, 1번 코에 표시했죠? 표시한 곳에 빼뜨기 했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커다란 칸에 빼뜨기를 한번 더해주세요. 자, 여기는 이제 문이 뜰 거니까. 자, 커다란 칸에 빼뜨기를 한번 더했어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도 한길긴뜨기 뜰 거예요. 네 번째 단도 사슬 세코 올리시고 표시합니다. 사슬 두코 뜨시고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하면 모양은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이 나와야 맞아요. 이렇게 역삼각형. 사슬 세코 올리시고 표시. 옆으로 사슬 두 코, 같은 칸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사슬 하나 뜬 곳이 저희가 좀 전에 16개인지 확인했잖아요. 여기다 이 역삼각형을 계속 떠주시면 돼요. 6칸에 한길긴뜨기,
사슬 두코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사슬 두코 한길긴뜨기 자, 요거를 16세트 합니다. 자, 마지막 역삼각형 되었고, 저희 표시한 곳에 다시 빼뜨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단까지 떴고요. 여기서 사슬 한코 해서 실 자르기를 해주세요. 쭉 빼시고 마무리. 그리고 뒷면에 저희 매진링에서 실끝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묶어 주시고요. 바짝 자를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여기 뒷면에 실 감추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한 가닥만 잡고 감침질 하듯이 감아서 쪽 빼고, 감아서 쪽 빼고. 자, 이렇게 해서 실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다섯 번째 단뜰 건데, 다섯 번째 단은 13번 칼라. 13번 칼라 얘는 아까는 종이에다 했는데 여기 스카치테이프 살짝 벌려서 이렇게 붙여서 고정해서 이렇게 보관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얘 이름이 안 나와서 제가 아까 종이에다 감았죠. 번호하고 이름하고 같이 나오면 찾기도 더 쉬워요. 자, 13번 칼라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실을 이렇게 잡으시고, 자, 잡으신 상태에서 편물을 실 위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마지막이었는데, 마지막 아무 데서나 시작하셔도 돼요. 꼭 굳이 여기서 시작 안 하시고 저는 이 전코에서 시작할게요. 자, 바늘 찔러주시고 준비코 가져오신 다음에 여기서 사슬 두 코를 뜹니다. 한코 바늘하고 실 사이로 이 실이 올라와서 두 코. 자, 이렇게 두 코가 떠졌고요. 이 칸에다가 같은 칸에다 한길긴뜨기 한 코를 뜹니다. 자, 여기가 첫 코. 사슬 두코 한길긴뜨기 떴어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사슬 두 코를 뜹니다. 그리고 같은 칸에다가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해줄 거예요. 바늘에 감아서 같은 칸에 찌르고 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두 가닥만 빼시고요. 다시 감아서 같은 칸에 찔러서 두 가닥 빼시고 세 가닥 보이시죠? 세 가닥 한꺼번에 이렇게 빼줍니다. 두코 모아뜨기. 다시 할게요. 사슬 하나, 다음 삼각형에 찔러서 실 가져오시고, 감아 두 개. 감아서
찔러서 실 가져오시고 감아두기. 그리고 한꺼번에 세 가닥을 빼주면 이렇게 모아뜨기가 돼요. 이번에는 사슬 두코 뜨시고, 사슬 두코 뜨시고는 같은 자리에 모아뜨기를 한번더 해줍니다. 이렇게 두 입, 이파리가 두개난 것처럼 이렇게 뜨시면 되시고, 무늬랑 무늬 사이에는 사슬이 한 코고요. 여기 같은 자리에 모아뜨기 뜨는 곳은 여기는 사슬이 두 코입니다. 넘어갈 땐한코 모아뜨기 해주시고 두 코, 두코한 다음엔 같은 자리. 하나. 그래서 이것도 16세트예요. 코 모아뜨기. 하나. 모아뜨기. 두 코, 같은 자리 모아뜨기. 여기는 사슬 한 코에서 빼뜨기 해주세요. 자, 실 자르시기 전에 이파리 역삼각형 안에 두 개씩 들어갔나 확인하시고 실 자르기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16개. 두 개씩 들어갔고요. 실 자르기를 합니다. 자, 13번 칼라 카키 진카키로 이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꽃잎파리를 뜰 거예요. 꽃잎을. 그래서 18번 칼라 자, 얘도 실끝 처리 좀 할까요? 그래서 실끝 처리는 실 자르고 바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몰아서 하면 할 때마다 나오더라고요. 어디 숨어 있는지 자꾸 삐져나와. 그래서 실 자르고 바로. 실끝 처리하고 나서 확실히 하고 나서는 이렇게 실끝 나오는 거는 자르셔도 돼요.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 꽃잎. 자, 꽃잎은 짧은뜨기, 한길긴뜨기를 뜰 거예요. 자, 보시면 어디가 처음이었지? 이것도 찾으려면 힘들어. 자, 아무 데서나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역삼각형 안에 꽃잎이 이렇게 두개 들어간 곳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이에, 여기 두 코짜리 말고 여기 한 코, 한코뜬 곳에
바늘 찔러서 실 가지고 옵니다. 실 가지고 오시고 사슬 한번 짧은뜨기 한 코를 뜹니다. 자, 여기가 첫 코가 되겠죠? 사슬 한 코, 짧은뜨기.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모아뜨기를 한 곳에 두 개씩 뜨면서 여기 사슬 두 코 뜬 곳이 있어요. 여기.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다섯 코를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뜨시고, 여기 사슬 한 코 뜬 곳 있죠? 여기다가 짧은뜨기 한 번. 다시 한길긴뜨기 다섯 코. 짧은뜨기 한 코. 이거를 16번 반복입니다. 16세트. 한길긴뜨기 다섯 코 해주시고, 건너갈 때는 짧은뜨기 해주시고. 한길긴뜨기 다섯 코 하시고 짧은뜨기 하는 이렇게 해서 1번 코 빼뜨기. 자, 6번째 단 이렇게 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7번째 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충분히 꽃같이 생겼지만 카네이션 꽃 끝부분 보면 오글오글하게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할 건데 1번 코 한길긴뜨기 1번 코에 빼뜨기를 한 코 해주시고 사슬 두 코 하시고 2번째에다가 빼뜨기 사슬 두 코 3번 코에 빼뜨기 사슬 두 코 빼뜨기. 자, 사슬 두 코 빼뜨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고요. 다음 여기 한길긴뜨기에다가 뜰 건데 지금 중간에 짧은뜨기 한 코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그냥 빼뜨기 해주시고요. 사슬 두 코 빼뜨기, 사슬 두 코 빼뜨기, 사슬 두 코 빼뜨기. 자,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것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면 맞습니다. 다음 칸으로 빼뜨기 올라가시고 두 코에서 빼뜨기, 두 코에서 빼뜨기. 이것도 같이 16세트가 되겠죠. 빼뜨기, 사슬 두 개, 빼뜨기, 사슬 두 개, 빼뜨기, 사슬 두 개, 빼뜨기. 그리고 빼뜨기, 사슬 두 개, 빼뜨기. 아, 한 바퀴 다 돌고 만나도록 해요. 자, 마지막 빼뜨기 했고요. 사슬 하나 해서 실 자르기를 합니다. 바짝 잘라주세요. 자, 뒷면에 바로바로 실끝 처리. 자, 이제 틱 코스터는 다 떴고요. 지금 사이즈가 거의 15cm 정도 나오거든요.
15cm 정도 나왔고, 이제 T 코스터로 쓰실 거면 이 상태로 쓰시면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꽃송이를 만드실 때 저희가 꽃철사 준비물이었잖아요. 꽃철사에다가 장식을 할 건데, 일단 얘를 반을 접어주세요. 아니, 자, 이게 겉입니다. 이렇게 반 접어주시고, 여기 저희 매직링 한 부분을 꼭지점 삼아서 이렇게 3등분해서 접습니다. 자, 벌써 예쁜데 이렇게 접어서 묶으셔도 되고요. 이 꼭지점을 향해서 돌돌돌돌 말아주셔도 됩니다. 요렇게. 자, 말아주시면 더 꽃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3등분 접으셔도 되고, 요렇게 접으셔도 됩니다. 자, 접은 상태에서 여길 좀 감아줄 건데, 저희 1, 2, 3, 4단까지 뜬 그 실로 예쁘게 한번 묶어 줄게요. 자, 이렇게 예쁘게 리본을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준비물 코철사, 얘도 마찬가지로 입구 부분에 펜치로 한번 도톰하게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끄트머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신 다음에 꽃송이 가운데 향해서 여기 꼭지점 매직링 딱 정중앙에 안고 주셔도 되고, 슬슬슬슬 해서 적당한 부분에, 저희가 매직링을 꽉 당겨서 묶었잖아요. 글로 빼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 즈음에까지만 빼서 이렇게 꽂아주세요. 자, 꽂아주시고, 제가 리본이 약간 삐뚤어졌는데, 참 이런 거 예쁘게 하시는 분들 저는 부럽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저희 요거는 장미 한 다발 포장했던 건데 그냥 그대로 풀러서 저희 이거 사이트에서 판매하거든요. 한 송이 포장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내리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글루건 쏘시면 되는데, 글루건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나중에 티코스터로는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이 포장지 안에만 잘 넣어주시면, 그리고 넣어서 이렇게 선물해 주시고 나중에 티코스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이제 글루건 작업을 하면 필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티코스터로 꽃송이 꽃 하나, 꽃다발은 아니고 꽃포장을 해봤어요. 자, 예쁘게 여러분들도 잘 되셨나 모르겠네요. 이게 사진에 잘, 여기 지금 화면에는 잘 이쁘게 안 나왔는데 정말 이뻐요. 자, 이렇게 리본까지 해서 이렇게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린넨 카네이션 티코스터 그리고 꽃송이까지.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니트TV와 예쁜 띠게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